한국교회 총연합 광복절 74주년 성명서 발간 노기 기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 대표회장 김성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본회 총무님 되시는 김진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본회 서기 되시는 변창배 목사님 모셨습니다. 본회 협동총무 되시는 이영환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먼저 기성총회 총무님이시고 또 우리 한교총 총무님을 맡고 계신 김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걸어가신 하나님, 일본의 여러 가지 한국과의 그런 경제체제와 화이트리스트 삭제 등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 문제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부심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한일 무역전쟁과 민족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선교의 장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표회장님과 모든 사랑하는 주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성 목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성명서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 기자님들께서 74주년 광복을 맞이한 이 시점에 나라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기독교회를 대표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민족 말살을 꾀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지 74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토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민족이 분열된 채 우리의 완전한 주권 회복과 광복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일제 식민지 잔재와 민족 분단,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광복의 풍요와 번영의 나라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지금 아베 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명분으로 헌법 개정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 구구파 또한 혐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평화적 설린 외교의 길을 버리고 제국주의적 침략의식의 길을 택한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분노와 불신과 대결을 불발시키는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찬탈을 기억한다. 과거를 반복하듯 자행된 일본의 경제 도발을 계기로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완전한 독립과 광복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 도덕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구현되며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 새 시대의 주인이 되고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교 강국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일본 아베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20세기 인류가 겪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야 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진심으로 인정 사과하고 동아시아 주변국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웃 국가와 평화를 해치는 군국주의 망상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에 의해 촉발된 민족의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자금에 악화된 한일 관계가 외교를 통해 공동의 평화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고 민족과 국민의 역량을 다시 하나로 모아 산업 부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악화된 정서의 편승에 이념과 정략에 따라 편을 나누는 일이나 정책적 실수를 덮고 전가하려는 소심함을 내려놓고 보다 대승적 자세로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고 광복을 완성하여 국가 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3.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로 일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산업 광복의 기쁨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바란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기술 독립을 이루지 못한 과거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과학과 소재 산업 개발에 매진하기 바란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상생 구조를 강화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 광복과 기술 강국을 선도하기 바란다. 4. 시민사회는 일본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적극 대화하고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제1동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모두가 위협을 당하지 않고 일상의 평화를 누리도록 섬세하게 배려하기 바란다.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발전을 바탕으로 정의와 공존과 화해로 광복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5. 한국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하여 숭교의 제물이 된 신앙 선조들과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평화와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동아시아 복음화에 주력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와 치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한국교회는 더욱 기도하며 힘써 나갈 것이다. 2019년 광복절에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마련된 성명서는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만든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의 배경에 대해서 서기대스님 변창경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주장의 요지는 들으신 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들이 세 분 대표장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버리고 평화 공동 이익의 길로 나아라 하는 것이 제 으뜸이 되고 그 이어지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첫 번째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지난 20세기에 한민족이 겪었던 역사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반복되는 국제전쟁,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경영, 분단과 남북의 갈등, 이 세 가지입니다.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건 그 과거에 세 가지 전쟁과 식민지 경영과 분단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질곡으로 저희를 밀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그걸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온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 동북아시아가 평화롭게 사는 지역이 되어야 하겠다. 남과 북은 평화롭게 교류 협력하는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관계로 나가야 되겠다. 궁극적으로 남북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한민족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평화로운 한일관계, 평화로운 동북아지역, 남북의 교류 협력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이루도록 같이 하자. 그런 초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루실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저희의 소망하는 바는 평화롭게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누리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까지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모으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저희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일본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철회되도록 한국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함께 국민과 함께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일 국민이 평화롭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같이 나가는 길을 저희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국민들보다는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잘못했던 당시에 궁극주의에 협력했던 대기업이나 거기에 책임 있는 일본의 당국자들은 사과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세 번 대표자님들께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런 취지의 배경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소망을 담아서 발표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인의 유연욱 기자인데요. 두 번째 부분에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한 이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정 집단이 어딘지 궁금하고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일본과의 이런 저 외교, 경제, 이런 긴장, 국민들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긴장의 문제를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집단, 일본의 정치 집단, 여야 이런 집단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그랬죠? 불매운동. 네, 불매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민족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저에 있는 그런 상처가 이런 아시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향후의 미래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성과 또 이성적인 것과 또 감정적인 것을 잘 조절해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국민들의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에 일본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또 지혜롭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으로 잘 접근해서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냐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교회 다니시는 차인태 기자입니다. 그 좀 간접적으로는 표현하신 것 같은데 좀 직접적인 언급을 듣고 싶어서요. 일본에 보면 일본 아베 정부는 뭐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말이 단순 과거사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뭐 일본의 경제 제재 등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적 행태라고 규정을 하시는 건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도 현재 지금 일본 경제 문제나 이런 여러 갈등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경제? 그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아베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제국주의적인 행태입니다.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무력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평화를 향해서 그 요청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어디까지 불면정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할 거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게 하지만 조만간 다 이성적인 조치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베 정부도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입니다. 자, 김진호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론에서 한일 관계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면 이건 엄청 못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국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을 하면서 토론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좀 더 상세하게 쓰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일본이 1945년 연합국에 항복을 하고 미군이죠. 미국에 항복을 하고 평화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미국이 일본에서 빠져나가죠. 과거의 정치, 과거의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긴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일본은 지배를 받지 않죠.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평화헌법을 통해서 제국주의적인 행태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후 1950년도 한국전쟁과 또 냉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금 흐지부지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만약 일본이 과거 방식, 1945년 이전의 방식으로 동북아 지역을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념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BS 최경배 기자입니다. 교회는 이제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또 성명서에도 시민사회를 향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평화롭게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우리 기독교가 일본의 기독교와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만 하더라도 일본 개혁파 교단과 일본 동맹 교단과 이런 종교적인 교류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베 정권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민간 교류를 다 끊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대로 서로 교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그 국민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론을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8월 15일 날 오후 5시에 YMCA를 비롯한 기독교계 NGO가 나라 민족을 위한 구 시국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교총도 아마
대표이사님들 같이 하실 뜻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한교청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이 대일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교청은 그런 다양한 노력에 관심을 두고 또 같이 지켜보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의 밝히는 입장은 대표자님들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고 활동은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제가 질문. 네. 8월 15일 날 한기총 정강훈 대표께서 우리가 정부에 관한 사항이 여기 2번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광복에 관한 그런 걸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아마 잘 못하고 있는 것, 특히 국제협력, 미국 관계하고 일본 관계가 협력이 국제외교가 잘 되었으면 잘 풀어나갈 일을 잘 풀지 못해갖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돼갖고 또 한기총 정홍훈 회장이 또 그 집회가 또 있다 보는데 한교총 입장에서는 그쪽하고에 아까 오후 5시 또 행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오전 행사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나 그런 것들이 협력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연합계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새한일보 정세민 기자인데 5번에 보면은 한국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허풍이 있는 사도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랬고 우리 때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지하여 동아시아 복음화에 주력하면서 나오잖아요. 이제 물론 거기 목사님께서 일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그 정책을 바꾸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물론 신약에 나오지만 이 구절만 따갖고 보는 건 좀 너무 미흉한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막연하다는 뜻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계획하고 계시냐 뭐 구 기도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건 늘 해오던 말씀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할까요? 이것은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교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수를 더 맺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1, 2, 3, 4번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기존 단체들인데 한국교회는 막상 기도하겠다.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려서 예. 교회 전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어떤 네. 고민이 있었냐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언론에서 한국교회가 친일파다, 친일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격한 공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일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긍정할 수 없고요. 우리 입장은 친일하는 입장이 아니고 일본과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이웃 국가로서 평화로운 나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목표죠. 자, 이 정도 하실까요?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상으로는 그 다음 면에 보면 한교총 9월, 8월, 9월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주요 교파가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큰 원칙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교단이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교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거된 이런 사업들은 교단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심포지엄. 알렉산더 피터스 대부분 아마 기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스터도 있고 여러 설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 날 세문안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문화세션위원회 시민단체 초청 나쁜 교과서 실패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한교청 종교세실위원회 이태선 목사님이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교육 심포지엄 한국교회 공과 교재 전시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전체 통합 공과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교단에서 만들고 있는 공과들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제를 지켜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심포지엄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이주민 합창 경연대회, 이것도 한교청이 아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문화 문제는 지금 현재 이주민 30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200만이 넘었고요. 30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다문화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또 이들이 한국 안에 어떻게 정착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품고 또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합창 경연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여기 기록과 또 유인물이 다른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선대회는 8월 12일까지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12일까지 예선 마감이 되고요. 예선 마감이 되면 10개 팀을 뽑아서 본선대회를 9월 28일날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취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내용으로 앞에 이렇게 많이 펴져 있는 것들 상당히 관심사실 텐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교청 우리 교단들 입장에서는 NAP라든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거리로 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은 그 전문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한교청 내부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NAP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현재 원하는 그 의도대로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점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인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모여진 게 대략 한 30만 정도가 넘을 것 같고요. 아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모아지면 이것을 축세판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 책으로 만들 수는 없겠는데 축소하고 축세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관 부서들 또 부처들에게 전달을 하고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NAP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기표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기자분들을 모시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저도 아까 인사했는데 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모아진 뜻이 국민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